기타 상이 나오죠? 4번 상입니다. 대지 안에 공기란 말 나오죠? 공기입니다. 이 대지 안에 공기, 이거 보기 전에요. 이거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대지입니다. 건축물 짓는 딱 대지죠.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어요. 딱 붙어 있겠죠? 이것들이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에 딱 접대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붙어 있으면요. 붙어 있으면 건물 지을 때에는요. 건물 지을 때는 이 대지에서 도로부지 침범 못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죠. 도로 대지 사이 바로 요 선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이 바로 원래 원칙은 이것이 바로 건축 한계선입니다. 건축 한계선이니까 건물 지을 때요 밖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자기 땅이면 옆에 땅은 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넘지 않으면요. 건물 지을 때 바짝 붙여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예. 한 군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시 건축선에서도요. 다시 안쪽으로 최대 6m까지 범위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요. 또 옆에 땅에서도 일정 거리 띄워서 건물을 지을 때 가운데 배치를 하게 함으로써 이 건물 주변에 바로 대지 내에서 건물 주변에 공기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뭐 채광 통풍도 좋아지고 또 불이 났을 때옆 건물로 번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에서도 6m, 인지에서도 6m까지 건물을 띄우게 한다란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바로 위에 4번에 있죠. 4번에 있습니다. 최대 6m 내에서 띄우게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6m까지 범위 내에서 일정을 띄우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입니다. 반대. 보시면 어떤 장소는요, 건물을 딱 건축할 때 인접대지가 여기인데, 바짝 붙여서 건물들이 쫙쫙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가시면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보시면 50cm입니다. 50cm 이내 바짝 붙여서 지을 수가 있다랍니다. 상업지역은요. 다음에 또두 번째, 주거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요 장소도 인접대지 주인과 합의입니다. 옆에 있는 땅 주인과 합의가 되어지면 바짝 붙여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또세 번째입니다. 전통 한옥등입니다. 전통. 이 전통 한옥등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바짝 붙여서 붙일 수 있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역선에서는요, 건축의 협정, 이게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건축의 협정입니다. 건축의 협정을 맺으면 협정지 안에선 맏벽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요네 조건을 갖추면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 상업지역과 합의되어진 주거지역과 한옥등 보존을 위해서 또 건축 협정 받은 지역 안에선 바짝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하나 빠졌는데, 건축의 협정을 체결하면, 협정 체결한 어떤 그 지역 안에 붙여서 지을 수 있다. 저 뒤가면 나옵니다. 바짝 붙여서 지을 수 있습니다. 대신요, 대신입니다. 대신 요 맏벽이죠. 맏벽이죠. 맏벽. 맏벽은요, 불 탔을 때 번짐을 막도록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는 또 조건 하나 붙습니다. 붙어요. 이렇게 붙여질 수 있다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입니다. 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어떤 조건을 갖춘 대지입니다. 이 대지가 갖추었어요. 갖추었는데, 그런데 도로와 분리가 딱 되었습니다.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는 원래 건축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각종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도로에 접도하지 아니한 맹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한 장을 딱 넘어가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8번입니다. 8번입니다. 대지는요,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전부 다 붙든지 일부든 간에 여기 대지에서 각종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요, 전부가 다 이렇게 붙든지 또는요, 일부만 붙든지 해서 반드시 맞벽입니다. 접도입니다. 접도. 접하고 여기 접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요,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에 접해야 돼요. 접하는 부분이 최소한 2m입니다. 최소한 2m 이상을 최소한 접할 때 보행자가 왔다 갔다 할수 있다 해서 최소한 대지 조건을 갖춘 그 상태에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할 때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접도입니다. 그런데요, 접합니다. 접하는 도로의 조건도 나옵니다. 나와야지 돌아갔다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앞에 가보세요. 앞장을 딱 넘어가시면 접합니다. 접하는데 접하는 길이 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속도로에 접합니다. 또요, 저정도로에 접합니다. 그러면 건축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접하는 도로의 조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적어도요, 건축상의 접도에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차량도 다닐 수 있고 또 동시에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그 넓이가 최소한 요 4m 이상 넓이가 될 때 도로 인증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건축형의 최소한의 넓이 소요 너비 이상을 갖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차도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길로서 최소한 이 폭이 4m 이상 폭이 되는 넓이 가진 도로에 2m 이상을 접할 때 접근형에서 건축하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도로. 그럼 도로입니다. 도로란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로를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은요 각종 법령입니다. 각종 어떤 법령에서 위치를 정해서 고시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보통이면 그래서 우리 건축법뿐 아니고 각종 어떤 법령에서 딱 정해서 고시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법이 아니라도 해당 지역의 건축의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가 따로 위치를 정해서 공고해도 요 요건을 갖추면 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4m 이상 폭은 최소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 4m 이상 폭이 필요한데도 예외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그래서 뭐냐? 해서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지형적인 조건입니다. 지형적인 어떤 이유, 조건 때문에 자, 사람 수가 있는데 차가 여기를 통하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어떤 산길이라든지 또는요 뭐 계단식 도로가 있습니다. 옆에도 건물이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은 왕래할 수가 있지만 차가 못 다닌다라 할지라도 해당 그 장소의 폭이 3m 이상이 딱 나오면서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정해서 공고를 해주면 이것도 도로 인정을 해서 여기에 접하는 양쪽 대지에도 건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도로하면 끝이 막히면 안 돼요. 끝이 막혀 있다. 뭐냐?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끝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 막혀 있다. 끝 막히면 안 되는데 막힌 도로 끝에도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존재해서 접도성을 인정을 받고자 할 때는요, 요 도로의 폭이 일정 폭 이상이 나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폭은요, 요 막다른 길의 길입니다. 길이. 요 길이에 의해서 폭이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요 길이가 10m 미만인 길이이면 이 폭은요, 2m 이상일 때 인정을 해준답니다.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요, 이 폭이 3m 이상이면 접도를 인정을 딱 해줍니다. 35m 이상 아주 긴 막다른 길이면 폭이 6m 이상 될 때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35m 이상이라 할지라도 요 장소가 저 시골 업단위, 면단위, 시골 농촌에서는요, 4m 이상만 되어도 접도성을 인정해주겠다 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도로 옆에 붙어 있을 때 접도를 인정해서 이제 옆에 건물을 짓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요 최초로 지정한다, 지정고시한다. 또요 어떤 것은 변경고시한다. 또 어떤 길을 없앤다, 폐지고시합니다. 폐지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해당 그 도로와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변경과 폐지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침입니다. 최초로 지정할 때는요, 이 경우는 이제 사실상 현재 주민들이 통로로 쓰고 있다.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는 어떤 길이거나 또는요 이해관계인이 해외 산다 등이 때문에 동의받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일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요 지정할 때에 한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된다. 하고 아는 분들에게 도로 지정할 때는요, 사실상 주민 통로로 쓰고 있다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동의한 걸로 간주가 딱 된다. 하지만 변경 표지는 반드시 필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도로의 종류부터 해서 도로의 지정 변경 표지가 딱 나와 있고요. 또 한 장을 탁 넘어가시니까 접도 업무가 딱 넘어. 8번 3 참 중요하죠. 8번 3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어떤 조건을 갖추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할 때 접도를 인정해서 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접도 업무에도 예외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 합니다. 또 어떻든 강화되기도 한다. 그게 딱 나옵니다. 예외는 뭐냐? 자, 접도는 안 했습니다. 접도는 안 했어요. 맹지입니다. 맹지를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행자들이 자유로이 요 사이를 왕래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대지 주변의 땅들이 뭐냐? 건축 금지되는 광장
공원 등이 에워싸고 있다 할 때는요, 접도 안에도 보행 제한이 없으면 건축할 수 있다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접도 안 했지만 요 대지 주변 땅들이 다 건축할 수 없는 법적인 광장이나 공원 등으로 에워싸고 있으면서 보행자 출입은 제한이 없으면 여기에 접도 안에도 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것도 강화됩니다. 요 안에 큰 건물 지어요. 큰 건물 짓는다.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차가 요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디어 크다 하니까 뭐냐, 큰 건물의 기준이 뭐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짓거나 또는요, 공장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장 건물을 지을 때는요, 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러한 땅에 어떤 건축할 때는요, 전부든 일부든 접도를 합니다. 접도를 해요. 접도하는데 이때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요 폭이 차하니까 4m죠. 4m. 그래서 최소한 4m 이상을 접할 것이고 차가 회전을 시작하려면요, 폭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m 이상 넓이 가지고 있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고 있을 때 한해서 이런 정도 건물 허가를 내어주겠다. 그래서 강화적이 된다. 큰 계단, 크다. 연면적 2000, 공장은 3톤 이상 큰 건물 지을 때에는요, 여기 접하는 부분이 4m 이상, 보통은 2m인데 일단 4m 이상 접할 것이고 접하는 도로의 폭이 6m 이상 폭될 때 한해서 이런 건물 쉽게 해준다. 이것이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선, 건축선 나옵니다. 건축선. 대지와 도로가 서로 경계를 두고 있을 때 이 사이에 건축하는 한계선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도로와 대지가 서로 경계를 두고 있으면요, 당연히 대지에서 건물 지을 때 이 도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가 서로 경계 두고 있으면 항상 요 사이에 어딘가 대지 경계선이죠. 경계선. 요 경계선이 바로 항상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요 원래 원칙은 대지 도로의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 건축 한계선입니다. 예선. 그런데 요 선이 따로 후퇴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원래 원칙은요, 대지 도로의 경계선인데 요 폭이 아주 넓으면 원래 항상 요과 요 사이 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 폭이 아까 오래죠 도라면 우리가 2m도 있고 3m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폭이 보니까 2m입니다. 2m. 저 얘기는요, 요 도로의 넓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요 너비. 3m죠. 여기에 미달되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이럴 때입니다. 이런 길 옆에 접하고 있다 할 때 접도를 인정을 바꾸자 할 때는요, 4m 기본적인 도로 폭 확보를 위해서 이때는요, 도로 중심선입니다. 이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요 소요 너비 4m에 2분의 1씩, 2분의 1, 즉 2m씩 후퇴해서 선이 따로 발생이 된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길 옆에 있으면요, 도로 중심선에서 요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 따로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요 건축선을 넘지 못하게 되면 요새는 대지에서 다 공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현재 요 폭이 얼마냐? 우리가 3m밖에 안 된다. 4m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산이고요, 한쪽이 하천이고, 한쪽이 철길입니다. 한쪽만 대지가 딱 있습니다. 이때는 후퇴할 곳이 좀 없다 보니까 이쪽 산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한쪽으로만 소유너비 4m를 몽땅 후퇴해서 건설이 나온다. 그럼 이 경우도 요새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요, 도로가 서로 두 개가 서로 교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 경우에 둘 다 차길이다. 차가 왕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차 땅 나면 최소한 4m 이상 폭 나올 때 차가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4m 이상인데, 근데 요 차에 회전 축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해서 끄끌 때 보시면 이쪽을 살짝 침해하더라. 해서 8m 미달될 때, 8m 미만 될 때 회전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두 길 다 4m는 이상이어서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8m 이상, 4m 이상인데, 두 길 다 또 공이 또 8m 미만이 되고 있다 할 때는요, 요쪽 대지 침해합니다. 하니까 요 침해를 막기 위해서 요 도로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이 모퉁이 대지에 건축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후퇴하는 거리 최소 2에서 4m까지 이렇게 후퇴를 딱 합니다. 그래서 4, 3, 3이 3이 두 줄인데 한쪽이든 양쪽이든요, 5m 또는요 6m가 딱 보여요. 7, 8 말고 한쪽이든 양쪽이든 5, 6이 딱 보이면 무조건 2m씩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 이상이
될 때 보시면 항상 2m씩 후퇴해서 요 2는 4, 2는 4인데 반쪽이니까 다시 4에서 반 빼면 2, 2입니다. 2. 2, 여기에서 2를 4 빼버리면 이쪽 대지 면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대지에서 제외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학원 앞에 보세요. 학원. 학원 앞에 딱 보시면 학원이 앞입니다. 학원 앞에 보시면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폭이 먼저 40m쯤 됩니다. 아주 넓습니다. 이 넓을 때는요, 항상 대지 도로의 경계선이 항상 건축 한계선인데, 또 불구하고 해당 시군 구청장이 시가지 내에서 건축물들 환경 정비 줄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또 4m까지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해서 따로 건축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법에서 강제하는 선들이고요. 이쪽은요, 강제는 안 하지만 우리 시군구청장이 필요해서 따로 시가지 내에서 건물들 줄 맞추려고 따로 정할 수도 있더랍니다. 잘 보시면 건물 지을 때 요 라인 쫙 보시면요, 건물들이 절대 이게 안 넘어오게 다 건축이 착착착 이렇게 되고 튀어나온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줄 맞추기 위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m까지 범위에서 따로 선을 지정해서 공고하면 이것도 건축선이어서 건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시에서 그 시가지의 환경 때문에 한 것이니까 특징이 뭐냐, 요 사이에는 대지 면적에는 포함을 시켰다. 이건 전부 다 공제하는데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건축선 사이는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넘지 못하지만 건폐율 잡을 때 요 전체 가지고 건폐율 잡 때 건물만 넘지 않게 배치하면 된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지정성이 밑에 딱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지정이든 법정이든 간에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건물 지을 때 건축물과 담장은 요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표 밑에 땅 속은요, 요 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는 그러지 아니하다랍니다. 자, 또 건물 넘지 않았다 합니다. 그냥 창문을 탁 여니까 넘어오네요. 그런데 요 높이가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그 높이가 4.5m까지 높이의 창문이라면 창문 열 때도 넘는 구조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는 제안이 제 밑에 10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다 내용 다 보셨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저기입니다. 예, 또 점제에서 60번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문제. 대지 안의 공지와 맞벽에 대한 설명이 특징이 무엇이냐? 1번,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건축물 각 부분을 건축선과 인접 대지선에서 6m 이내 범위에서 일정 거리 띄우게 된다. 해서 1번 점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 가시면 일정한 지역 안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해서 둘 이상의 건물들을 맞벽으로 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요, 맞벽이니까 당연히 대지 안의 공지와 일조를 위한 높은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해야 맞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3번, 위에서 말한 그 맞벽이 나오는 일정한 지역이 어디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일단은 합의가 되었을 때, 또 기타 각종 한옥 보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일 때 그렇다 해서 맞습니다. 4번은 맞벽으로 건축 가능할 때, 맞벽은 내력벽이 아니고 뭡니까? 방화벽이죠. 맞벽은 방화벽, 화염 확산을 막는, 불일 번점을 막는 거죠. 방화벽이 된다 해서 4번 X네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아파트에 띄우는 거리가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61번과 62번이 앞에 나왔던 사항이 아니고 뒤에 나올 건데 지금 미리 나와 있네요. 이것도 대지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 여기입니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규모 못 미치게 분할 수 없다. 말이에요. 여기입니다. 자, 어떤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요 건물을 가진 분이, 물론 땅도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축물의 주인이자 이 땅 주인이 이제 자기 땅이 좀 크다 보니까 건물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분필해가지고, 원래 143번지인데, 143-1번지로 분필해서 따로 어떻게 이용하려고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럴 때, 건물이 있는 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남는 쪽 대지. 이 대지가 최소한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 미달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이것은 금지한다, 이렇게 제안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냐 하니까요. 이 건물에 있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주거지이다. 주거지기는 최소한 60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 규모 미달 분할 금지입니다. 또 상업적이다. 상업적과 공업적입니다. 상가 공장 짓는 이런 식의 장소 안에서는요, 최소한 150은 필요하다. 그래서 15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입니다. 또요, 녹지입니다. 녹지. 녹지는요, 최소한, 보시면 200이 필요하다. 200 미달 분할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공업지역 말고는 바로 시골 농촌, 바로 관농자, 시골 농촌 됩니다. 농촌에서는 최소한 60제곱미터는 필요하다.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쪽 대지에 최소한 필요한 존속 토지 면적 해서 60, 150, 150, 260 미달 분할 금지란 말이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지금 잘 뜹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X네요. 200이죠. 100X입니다. 기타 지역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기준 면적입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오른편 2번은 넘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는 상입니다. 대건이가 공룡이다. 넘어가시고요. 63번 겁니다. 도로에 대한 설명에 저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도로 하면 원래 원칙은 보행차 통행이 다 가능할 것이고 너비 3m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가시면 그러나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가 통행이 어렵다 할지라도 관할 시군과 위치를 정해서 공고한다면 3m 폭 이상이면 인정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다음에 3번 갑니다. 길이가 35m인 막다른 도로일 때 그 폭이 6m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30죠? 아까 10m 미만 폭 2m 이상, 35m 미만 3m 이상, 35m 이상이니까 6m 폭 이상, 35m 이면 이상에 포함되니까 6m 여기에 해당이 딱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막다른 도로가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 지역이 업 단위, 면 단위 지역에 있을 때는요, 4m 이상이죠. 원래 35m 이상, 6m 이상인데 업면 단위 지역이면 4m 이상이면 된다 했습니다. 3m 아니고 4m죠. 그래서 X가 3m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해당 그 시군구에서 도로 대단을 비치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64번입니다. 데이터로 관계죠. 전에서 무엇이냐. 자, 1번입니다. 허가권자가 도로를 위치를 지정 공고를 할 때는요. 지정할 때, 이때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을 때는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죠. 예, 그래서 사실상 주민 통로로 쓰고 있을 때는요, 건축의 심의 그치면 관계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주변에 건물 주변에 광장, 공원 등으로 건축 금지가 되어져 있고 통행의 지장이 없다 할 때는요, 접도 의무가 없다. 예,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지을 때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3m 접해야 된다. X네요. 보통은 연면적이 2000인데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접도 의무가 강화된다. 아니겠습니까? 공장 나면 3000제곱미터 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다 보시고요. 다음에 65번을 가볼까요? 건축순이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맞습니다. 또 원래 원칙은요, 대지도로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1번 질문 원칙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소요 너비에 몸치는 도로일 때, 이때는요, 도로와 대지, 그 대지와 도로 경계선은 아니죠. 이 양쪽에 대지가 있다 하면 뭡니까? 그런 말도 없다 할지라도 항상 원칙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경계선이 아니고 도로의 중심선 나와야 돼. 2번 점 X입니다.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들 위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요, 도시적 아니라면 4m 범위 안에서 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건축물과 단장은 건축선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맞고, 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을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도로면에서 높이 4.5m까지의 출입문 등도 열고 닫을 때 수심이 넘지 않는 구조로 했던데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66번입니다. 건축선의 지정 등 나왔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원래 원칙은 항상 건축 손해가는요 대조의 경계선이다.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유노 비에 못 미친다 딱 나오면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유노 비에 이번에 일시 후퇴한 선이다 해서 이분도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소유노 비에 미달된 도로에 접하는 경로에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노 비에 후퇴한 선이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에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들 위치나 환경정비에서 따로 선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해서 맞습니다. 자, 5번 가시면 건축물과 담장은요 수직면 넘을 수 없다 맞는데 지표 아래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네요.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X입니다. 그 다음에 67번 문제도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로 모퉁이에서 8m 미만 4m 이상의 두 길이로 교차할 때 일정거리 후퇴한 건축이 나온다. 또 각도도 120도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보겠습니다. 1번 도로 모퉁이에서 대지에서 건축이 설정될 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먼저 대지에 당연히 포함된다. 아니죠. 제외. 그래서 모퉁이일 때도 대지에서 빼버립니다. 1번 지문 제외 포함이 아닙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바로 자, 두 개가 모두 4m 이상일 때만 나오고 둘 다 모두 8m 미만일 때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개라도 4m 안 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또 3번에 두 개 모두가 다 8m 미만일 때만 나옵니다. 8m 이상이면 이 현축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 같이 보시고요. 또 각도도요 120도 미만일 때만 나온다. 너무 완만하면 선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후퇴거리 최소 2에서 최대 4m까지 후퇴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지 도로 배웠다. 대지와 도로를 다 봤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조건을 보셨고요. 이제 그 대지 도로 위에 짓는 건물 구조입니다. 구조도 안전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의 안전성과 또요 필수 설비의 장착이 필요하다. 설계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의 안전과 필수 설비의 어떤 있는 유무를 봐서 그걸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구조와 설비 나오죠. 이것도 한 문제가 시험에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좀 요럴 게 좀 많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설비 이것만 딱 넘어가시면 건축본에 그 뒤에 보칭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뭐 보았다 이렇게 봐도 막 큰 문제가 없는 상이죠. 자, 여기서 5번 상품입니다. 구조와 설비본의 구조. 일단은 1번,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진에서 건물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내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내진 등급을 설정합니다. 건물의 어떤 내진 등급.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하고요. 또 지진 딱 나오면 전부 다 내진 등급입니다. 등급. 그래서 지진 딱 나오면 그 사이 그 뒤 걸로 딱 표현해도 국장이 지진에서 그 현재는 능력해가지고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해서 내진 등급입니다. 이거 문장 딱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요. 자, 2번 보시면 이제 해말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뭔가 저 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건축 구조입니다. 구조 안전을 보죠. 구조 안전 봅니다. 안전을 보는데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건물 설계자입니다. 설계자가요. 설계할 때입니다. 설계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해서 발표하는 바로 건축 구조 안전 기준, 건축 구조 안전 기준요. 구조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가 필요한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할 때요. 국토 장관이 발표하는 구조 안전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 필요한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소 나옵니다. 청소. 자, 청소가 딱 보시면 이 청소가 3층 이상인 건물일 때 그렇다.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따요. 두 번째입니다.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가 13m 이상인 건물이 나올 때 그렇다 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건물의 처마입니다. 처마 높이. 처마의 높이입니다. 이것이 9m 이상일 때도 그렇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건물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이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일 때 그렇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건물의 다섯 번째입니다.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보시면 10m 넓이 이상일 때 그렇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보시면 지진구역 안에 있는 것은 건물 규모 붙잡고 다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국가문화유산급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해라. 이런 말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첫 번째입니다. 특수구조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의 건축물들도 안전설계에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하나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짓는, 지을 때 이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자는요, 국토장관이 발표하는 구조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물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 건물들 가운데입니다. 요 건물들 가운데에서도 요런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설계자가 설계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 구조 안전자, 건축 구조 안전 전문가, 건축 구조, 건축 안전 구조 전문가이 바로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건축 구조, 건축 구조 기술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협력이 필요하다. 요들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설계가 설계할 때 보시면 건축 구조 기술사라고 하는 전문가한테 협력 확인이 필요한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중에서 첫 번째 보시면 6층 이상 되는 건물일 때 그렇다. 또 두 번째입니다. 요 건물 중에서도 다중 이용 건축물들, 다중 이용 건축물과 또 세 번째 특수구조입니다. 특수구조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요, 건축구조 기술사라고 하는 전문가한테 협력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방화벽 딱 넣어줘. 이 건물이 좀 큽니다. 커. 그래서 건물이 크네요. 아주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 큰 규모 건물 딱 나올 때, 이 건물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큰 건물이 딱 나올 때는요, 층으로 층으로 나누든지 또요 한 층이면 요 방의 벽으로 방화벽입니다. 방화바닥이나 방화벽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이죠. 요 하나의 공간이 최소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방화벽이나 바닥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1,000제곱 이상의 건물들은 방화벽으로서 구역을 나누어서 한 공간이 300평 안 되게 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이동 설비가 딱 나옵니다. 이동 설비.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 파트만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됩니다. 되고 또 그 외 상대는 또 문제에서 또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 볼게요. 이까지 보고 이제 바로 구조에 관한 상대부터 보면서 설비를 보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구조. 구조편 보세요. 이제 좀 됩니다. 구조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68번 문제죠. 자,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설명이다. 설명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1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요, 설계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는 구조 기준에 맞게 설계 확인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의 규모에 해당하고 창고, 그냥 창고나 축사 등은 또 제외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0제곱 이상 나와도 맞습니다. 다음에 한쪽 끝은 고정이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요. 튀어나온 것이 3m에서 튀어나왔다 뭡니까? 특수구조입니다. 특수구조 건물이죠. 특수구조 건축물도 당연히 안전 설계해야 됩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아, 4번 보시면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6층 이상이죠.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자는요, 건축구조 기술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5번 가보시면 한쪽 끝은 붙어있고 한쪽 끝은 지지하지 않는 곳에 3m 이상 튀어나온 돌출물일 때 보시면 건축구조 협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5번 X네요. 제가 지웠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 기술사한테 협력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m 이상 튀어나왔을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요, 기술사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 X네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5번 X고요. 다음에 6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건축물의 피난, 이건 또 따로 설명이 필요한 상이네요. 그래서 구조는 요 한 문제만 딱 나와 있고, 구조가 좀 몇 개 더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음 세트에 볼 상이고, 구조를 좀 더 보시면요, 75번과 76번 문제, 우리 5번과 6번이 그 문제네요. 구조입니다. 구조. 보겠습니다. 75번. 자, 75번 보세요. 76번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예. 보십니다. 자, 방화치구죠. 방화치구. 요 문제 잘 받으세요. 요 문제는 별표 따주세요. 방화치구. 방화치구는요, 화재 위험에 예방이 필요한 치구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잘 보세요. 2번 X네요. 방화치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니까 당연히 방화구조여야 되겠죠.
불륜율 아닙니다. 아니고 방화구조도 아닙니다. 방화치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거죠. 불이 잘 붙는 그런 지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의 주요 구조물은요. 외벽은 뭐냐. 자체 불이 번졌을 때 견딘다 해서 뭡니까? 이건 불륜도 아니고요. 또 내화도 아니고 뭡니까? 방화도 아니고 바로 내화죠. 내화. 그래서 자체 불이 번져왔을 때 이거 뭐니? 견딘다 해서 내화구조입니다. 내화구조. 내화구조를 한다 해서 불륜을 합니다. 내화구조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외벽 등이 방화구조냐 하면 헷갈리지만 X입니다. 내화구조. 불 번짐이 왔을 때 이 건물이 견뎌야 내화구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방화지구 안에서의 공작물 등으로서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요. 불타지 않는 불륜질을 하라 딱 되어 있습니다. 3번점은 맞습니다. 또 방화지구 안에서의 지붕과 방화문 등등은요. 국토장관이 정해서 발표해 준다. 뭐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기타 장소에 걸쳐 있을 때는요. 그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제한 적용받는다 해서 이것도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6번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인데 X 하시고 넘어가시고 볼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상은 또 다 설비가 쫙 나오네요. 그래서 설비가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설비가 나옵니다. 설비 보겠습니다. 구조 안전할 것이고 또 이 안전한 구조를 갖춘 건물에 내부적인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밑에 오버모터입니다. 이제 건물 설비가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동 설비와 피난 설비입니다. 전기 가스 설비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봅니다. 이동과 피난 설비만 시험에 계속 나왔지 딴 거는 절대 언급도 안 합니다. 자, 건축 설비에서 첫 번째 건물 내부의 이동 설비죠.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이동 설비가 딱 나오죠. 해서 이 건축물 설치할 때 보시면요. 건물입니다. 6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이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부터 이제 성용 승강기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요 해당 건물이 딱 보니까 딱 6층짜리 건물입니다. 딱 6층짜리 건물인데 2000 이상이 딱 됩니다. 딱 됩니다. 이럴 때도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 건물 각층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마다 계단을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있으면 요 해당 6층짜리 이 안에서 설치 업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가 31m를 초과할 때는요, 간격을 띄워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성용과 비상용 함께 한 건물 한 개로서 서로 겸용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겸용해서 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승강기였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6번입니다. 피난설비 나오죠. 피난시설 쫙 나옵니다. 피난시설. 이것도 시험에 여러분 나온 적이 있던 상입니다. 피난설비가 나와요. 피난설비 나옵니다. 이동설비 말고 피난설비입니다. 피난설비. 자, 피난설비죠. 어떤 비상시에 피난한다 해서 피난설비입니다. 평소죠. 평소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승강기 다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요. 평소 이제 무슨 위기십니다. 위기. 비상시죠. 비상시가 딱 되어지면요. 어떤 뭐 지진 났다 할 때는 아무도 요거 안 탑니다. 안 타고요. 전부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바로 전부 다 계단으로 뛰어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피난 설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계단 설비가 딱 됩니다. 계단 설비. 그래서 계단 하면 첫 번째입니다. 건물마다 첫 번째입니다. 직통 계단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직통 계단. 건물이 2층 이상이죠. 건물이 2층 이상 건물은요. 건물 각층입니다. 각층 그 내부입니다. 각층 그 내부에서 보행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최장 거리 30m 이나마다 계단실을 한 개 이상 설치해요. 그 건물이 2층 이상이면요. 예, 각층 내부에서 보행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 30m 이내마다 계단실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주 높은데요. 높습니다. 높은데 요 높으면요 이 건물 각층 내부에서 바로 지상층 1층까지 바로 쭉 직통하든지 또는요 이건요 직통은 중간에 꺾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쭉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층까지는 안 와도 요것이 2층까지만 따면 2층까지인데 요 2층이 2층에서 바로 바깥쪽에 피난구냐 출구냐 2층에서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춰요. 출구가 딱 있다. 요층은 바로 피난층 처음에 나왔던 건데 피난층이랍니다. 피난층. 그래서 건물 내부에서 지상층 또는요 피난층까지만이라도 직통하는
재산이 필요한데 할 때 보시면 건물 각청 내부에서요 직선거리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바로 복도 따라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인 30m마다 계단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아마 건물 안에 가시면 우리 학원 여기 학원 강의실이죠. 강의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승강의실 가려면 얼마 가야 돼요? 뺑 돌죠. 쭉 갑니까? 뺑 돌죠. 예? 앞에 사무실 통과해서 문 통과해서 일로 가가지고 일로 가야 딱 문이 딱 나오죠. 요 거리 채워서 30m입니다. 어느 제가 저기 여기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저까지 요 따라 30m 안에마다 계단실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보행거리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보행거리입니다. 그런데 좀 이게 튼튼합니다. 튼튼하다. 이 불이 났을 때 건물이 좀 튼튼하게 튼튼합니다. 내가 보죠. 튼튼하게 제가 견딘다. 그럼 좀 더 쉽게 좀 천천히 제가 견주니까 일단요 50m 이내 이렇게 완화가 딱 되어집니다. 원래 원칙은 30m인데 건물이 튼튼하면 천천히 가도 돼. 그러니까 50m 이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건물이 보니까요 16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택 건물입니다. 애들 있어요. 애들 때문에 일단은 또 40m 또 강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요 건물이 뭐냐 보니까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건물인데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과 사람 없는 무인 공장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75m, 이 경우에 100m 이렇게 더욱더 완화된다. 역시 직통 계단의 설치 업무 시험에 세 번 나왔던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통 계단 이것이 최소한 2개 이상 필요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공동주택 2번 보시면 청당 4개 세대 초과 5개 세대 이상인 경우로서 300m 이상일 때 그 한 층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계단 2개 필요합니다. 또 지하층 보세요. 지하층 거실 바닥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양쪽으로 2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하층 하면 200입니다. 지하층 200 이상일 때 계단 2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피난과 특별피난이죠. 피난, 특별피난. 지금 우리 학원입니다. 학원 딱 가보시면요. 학원 건물을 딱 가보시면요. 문을 탁 엽니다. 문을 탁 가보시면 학원 건물에 계단실 딱 가보시면 문짝이 방화문짝이 한 개 딱 붙어있어요. 한 개 딱 붙어있습니다. 한 개 딱 붙으면 명칭이 바뀝니다. 학원 건물처럼 저 방화 철문이 한 개 딱 붙어있어 명칭이 바뀌어요. 피난 계단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이 여니까 한 개 더 있어. 문이 딱 보니까 두 개 딱 붙어 있습니다. 두 개 붙어 있어요. 이때는요, 우리 건물은 안 그런데 큰 건물 옆에 저기 시청이죠. 시청 가보시면, 시청 건물 가보시면 문을 딱 열면은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고 문을 한 번 더 열고 나와야 계단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문 두 개 붙었다 할 때 명칭이 또 바뀝니다. 특별 편한 계단. 시술할 때 배우신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요. 하는데 이렇게 문 한 개 또는 두 개 두는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니까 건물이 5층, 지상 5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건물은요 문 한 개 두거나 문 두 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으로 해야 된다라고 딱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층수가 보니까요 11층 이상 건물 이거나 또는요 지하 3층 이하인 건물은 문 두 개 특별 피난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은 11층 이상부터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우리 주택 건물 공동주택 아파트 일대는 16층 이상부터다 이렇게 딱 제한합니다. 하는데 이 경우도 이제 갑복도식 외기복도식 갑복도식 아파트 일대는요 문 두 개 필요 없고 문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여기가 있다 이렇게 딱 설명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 말고요. 건물 외부입니다. 외부에. 건물 외부에 보시면 5개 피난 계단을 설치한 건물도 있고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쓰임새입니다. 쓰임새가 어떤 쓰임새를 쓸 때는요. 어떤 쓰임새를 쓸 때는 5개 피난 계단을 설치하든지 있는 건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뭐냐. 건물 3층. 건물 3층부터 4층, 5층인데 그런데 3층부터 그 위에서 쓰는 건물의 용도가 뭐냐. 공주님이 산다. 공주집입니다. 공주집. 공주집일 때는요, 5개 피난계단이 있어야 됩니다. 3층 이상부터 그 위에 공연장, 주점, 집회장을 쓸 때에는요,
옥의 피난계단 설치하든지 요 건물이 있는 건물에서 요 위에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 공유집 나왔습니다. 옥의 피난계단.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광장 나와있죠. 옥상광장. 자, 건물 불났을 때 전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갈 것인데 요 올라갈 때 오픈되어진, 개방되어진 바로 대피공간 옥상광장이 딱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치하는 옥상에 오픈되어진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층. 5층이에요. 5층. 6, 7, 8층인데 5층부터 그 위에 쓰임새가 뭐냐 하니까 문정판 주장,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그 다음에 장례식장 업을 쓰고 있을 때에는 옥상에 오픈되어진 개방공간, 옥상광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헬리포터, 헬리포터입니다. 헬리포터입니다. 깨덤된 건물이 헬리콥터, 헬리콥터 정차입니다. 1층부터 올라갑니다. 가서 요쪽이 몇 층이냐? 11층이에요. 11층. 11층인데 11층부터 그 위에 보면 전체 건물 말고 11층부터 그 위에 공간 면적 바닥 합계가요. 이것이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딱 될 때는요. 옥상 지붕에다가요. 헬리콥터 장착, 헬리포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건물에서 11층부터 그 위에 공간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딱 나올 때는 헬리포터를 설치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이 경사진 지붕이면 설치를 못 합니다. 못 하니까 대신 여기 경사진 밑에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요 대피 공간은 용제 갈 때 제외했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리포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층일 때 건물 내부의 대피 공간, 즉 피난 안전구역을 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 건물이죠. 초고층 건물 50층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요때는요 지상청에서 최대 30개층마다 한 개 이상씩 두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준초고층 건물은 50이 안 되기 때문에 요 해당 층의 2분의 1층, 2분의 1층, 요 상하, 5층, 5층 요 사이에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겁니다. 물론 요, 그것도 이제 용적할 때 제외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간 나오죠. 난간은요. 아까 말했던 옥상광장, 옥상광장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면 난간을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건물 발코니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2층 이상일 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도록 딱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피 공간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4층 이상의 공동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요 같은 경우에 요 세대 간에 옆집과 같이 쓸 수 있는 발코니 공간상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있어요. 그래서 각 층 300제곱미터마다 계단 두 개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상태이면 여기 발코니 벽 사이에 대피 공간을 두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같이 이 옆집과 같이 쓸 때는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이 나올 것이고 단독 쓸 때는 2제곱미터 이상 나올 것이다. 라면서 이것은요 안과 밖에 방화벽으로서 방화문으로서 구역을 나누고 바깥쪽을 향해 되어 있다 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대피 공간 설치함과 면제 받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더랍니다. 뭐냐 하니까 요 사이사이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설치하거나 연결문이 있으면 된다랍니다. 뿐 아니고 발코니 바닥에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뚜껑 열고 빠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두고 있으면 설치함과 면제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피 공간 딱 나와 있죠. 자, 보시고요. 다음에 참여시설. 자, 인접대지에서 2m 이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문을 딱 이렇게 낼 때는요, 이쪽 안 보이게 참여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2m 이내 창문을 낼 때 이렇게 참여시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밑에 7번입니다. 지능형 건물 인증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주가 내 건물을요, 외부에서 건물 내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바로 지능형이죠. 지능형 건물입니다. 요 지능형 건물을 권장하는데,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을 딱 받으면 혜택을 줍니다. 뭐냐? 지능형 건물로 인증을 딱 받으면 혜택을 준다 해서 조용입니다. 조용히 15%의 혜택을 딱 줍니다. 그래서 지능형 건물로 인증을 딱 받으면 15%인데 조경 설치 면적은
빼주니까 이건요 100분의 85가 된다. 용적 높이는요 100분의 115 이렇게 혜택을 더 준다 해서 조용히 115%입니다. 이런 혜택이 나올 수가 있다랍니다. 아까 우리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짓는 건물들 용이 120%였고요. 공용지 용이 1.2배였고 이것은 조용히 15% 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파트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자, 70번 문제부터 나옵니까? 70번 아니 예. 69번이네요. 69번부터 보겠습니다. 69번부터. 특정에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에서 피난층이나 또요 지상가로 통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데 건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50m X네요. 30m 이하가 되겠죠. 30m 이하가 되겠죠. 단계에서 1번 점은 X입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일 때 직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으로 설치한다 해서 2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3번에 피난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로 공주집으로 쓰고 있으면 이제 바로 옥상 피난계단 따로 설치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옥상 광장 또는요 2층 이상의 층이 있는 층에서 노대등 일대 출입을 할 수 있으면 1.2m 이상 난간 설치한다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 부분이 1만 이상이면 헬리포터 설치한다 해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 편입니다. 70번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를 하는 경우 아닌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보통은 다 200입니다. 다 200인데요. 3번입니다. 공동주택 일대에는요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5번 지하층도 당연히 200입니다. 지하층도 200이니까 150원이 지하층 200 이상입니다. 150 이상일 때 더 어디 가시면요 건축과 신청할 때 소방 동의 받을 때는 150인데 이건 200입니다. 200 그래서 5번에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비난 안전구역 설치하는데 최대 30개층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1번 맞습니다. 준초고층은 해당층 2번의 1층 상하 5개층 사이에 설치한다 해서 2번 맞고요.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등을 지하에 설치할 때는요 따로 계단 말고 따로 외부 개방공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가보시면요.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시면 계단 2개 이상 설치를 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네요. 다음에 5번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직통은요. 원래 특별피난계단 설치합니다. 하지만 갑복도식일 때는 예외이다. 갑복도시 외기복도시 아파트는 문 2개 둘 필요가 없다 해서 문 1개만 그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점은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5층 이상 층에 바로 옥상 광장 설치하는 그 용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아까 문정판 주장해서 문정판 주장 하니까 1번에 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종판 주장은 맞는데 1번입니다. 전시장과 동식물은 또 제외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이 X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번은 1번은 X입니다. 왜냐면 문화 집회 시설이 옥상에 설치하는데 다만 전시장과 동식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나왔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73번 통과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74번 갑니다. 74번 또 여러분들 시험에 안 넘어가니까 통과하십시오. 넘어가시고 76번 또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또 다음 장을 딱 넘어갑니다. 77번 문제 8번 9번 이제 세 문제네요. 건축신자 틀려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단독과 공동택의 거실, 교육실의 학교의 교실 또 병실, 교실에는요 채광창문과 환기창문을 설치합니다. 해요. 채광창이 햇빛 받는 창이고 환기는 문창문 연창. 채광창은요 해상 그 거실 바닥에 10분의 1이고 환기창은 20분의 1 이상 창문 열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가 운집하는 거실용도 일대는요 채광과 환기창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채광창문은 뭐 햇빛 받는 창은 거실 바닥에서 10분의 1 이상이고 환기창은 20분의 1 이상 창문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오피스텔 등 이 바닥에서 1.2m까지 문을 열 수 있는 창문이 딱 있을 때 추락 방지시설 설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13번 가시면 11층 이상 건물 일대 보시면 소방관 진입 주야식별 표지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건축물 각 층 거실 바닥에는 방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칙은 맞습니다. 맞아요.
에서 아니, 그 방습을 위한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 최하층에 보시면 각종 어떤 주방, 주방이라든지 욕실 등 일단에서 방습을 지 모든 건물에 방습 조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대상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방습 나오면요 뭐 저 조리장이죠. 주방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가 건물이 딱 주어지면 그래서 그 음식을 하는 그런 장소와 그다음에 어떤 욕실 등 일단에서 최하층 일단에서 방습을 위한 조치라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모든 건물이 아니고 항상 건물 부분마다 몇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있죠. 해설 보시면 밑에 방 그 최하층 거실에서 방습이 필요한 건물이 따로 있다 이렇게 딱 되어있죠. 예, 그래서 몇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제 5번입니다. 인지에서 2m 이내에 창문을 설치할 때 사면 설치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78번입니다. 건축기준. 자 1번 다중이용건축물과 11층 이상 건축물 일대에는요. 소방차 출입 통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건물과 11층 이상 건물은 소방차 출입 접근 통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신설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전기사업자 배전설비 설치용을 확보한다는 말도 신설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당연히 열 손실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친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5번처럼 인정을 받은 건물을 떠보시면요. 조용이 15% 완화해 주는데 조경 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요. 용적 높이는 100분의 115다 해서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승강기 딱 나왔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은 바로 비상용을 설치한다 했습니다. 했을 맞고요. 그 다음에 승용을 비상용식으로 같이 겸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번 X죠. 31층이 아니고 31m이죠. 31m. 그러니까 31층이 아니고 31m 넘을 때 설치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31층이 아니고 31m입니다. 다음에 3번 가시면 2대 이상의 비상용원 설치, 비상용원 간격을 띄워서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승강기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5번처럼 딱 층수가 6층짜리인데 각층 거실 바닥 300마다 계단이 한 개수 이상 있으면 그 해당 건물은 설치할 업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제 한 장을 탁 넘어가니까 기타 건축 제한 몇 가지 하고요. 보치기 딱 나와서 제일 끝 부분인데 이것은 한 시간 거리입니다. 한 시간 거리에서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가지고 다음 주에 하반 우리 뒷부분 내용도 싹 다 하루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